한지은 선수입니다. 한지은 선수 이번 시즌 8승 3패, 득점 성공률은 46.9%. 뒤돌리기 갑니다. 네, 첫 돌리기 괜찮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첫 공격에서 득점. 다니엘 산체스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사실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네. 이 다니엘 산체스에게 좀 조언을 구했는데 네네. 네가 최고다. 아, 그런 말 들으면 좀 예, 안정이 되죠.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네. 더블 쿠션을 직접 선택을 하네요. 더블 쿠션으로 아, 지금 각도가 잡쇼 괜찮아요. 맞고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갑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더운데 네.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얼음 공주 네. 한지은 선수입니다. 아, 지금도 밀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회전량 조절을 정말 잘했고요. 예. 자, 한지은 선수가 맞대결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또 이번 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더긴 쪽으로 옆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살짝 돌려놨는데요. 아, 느낌 좋은데요. 한지은 선수의 공이 너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좀 자신이 좀 없으면 왼쪽으로 칠 법도 한데 지금 긴 쪽으로 옆돌리기 갔다는 건 자신감이 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한지은 선수가 이런 경기를 이제 좋아해야 되고 네.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좀 즐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경기 내가 뭐 위축되지 않고 즐기겠다. 좋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위축될 수가 없죠. 자신감이 생기기 예. 때문에. 뱅크샷 갑니다. 괜찮아요. 뱅크샷 네. 성공. 야. 첫 번째 뱅크샷 들어갑니다. 정말 떨릴 것 같거든요. 네. 자, 와. 스트로크 하는 모습이 굉장히 씩씩하게 잘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뱅크샷 비율은 24.4%, 19개를 성공해서 경기당 3.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가영 선수에게 7만한 매치를 줬어요. 자, 역회전을 줬다는 거는 원뱅크 되돌아옵니다. 뱅크샷! 네. 김가영 선수의 뱅크샷을 터뜨립니다. 김가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 뱅크샷 비율은 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개 성공하면서 경기당 5.4개. 아, 게임 초반 흐름이 좀 난타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김가영 선수가 뱅크샷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네, 뒤돌리기 대전을 칩니다. 네,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한 이후에 대회전. 자, 뒤쪽으로 한번 더. 네, 직접 왔네요. 네. 급하죠. 빨리 맞춰야 됩니다. 네. 가영. 팬들이 지어주는 닉네임이 진짜 닉네임이죠. 저는 이 퀸카영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5대4. 바로 따라붙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파란 공 앞돌리기 짧게도 가능하고요. 뒤돌리기도 회전량을 조절해서 가능합니다. 자,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했습니다. 짧게 자, 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빠질 틈이 네. 없겠죠. 5대5 동점을 만드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사실 김가영 선수가 1차 대회에서 최지민 선수에게 첫 경기, 네. 그리고 2차는 정수빈 선수에게 첫 경기. 에버리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32강. 네. 지면서도 정말 잘 치고 진 경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격을 당했었는데 네. 역시 김가영 선수는 살아나는군요. 네, 비껴치기를 시도하죠. 정확합니다. 네. 장타가 터집니다. 하이런 5점, 6대5로 앞서가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한진 선수가 5점을 친 이후에 바로
김가영 선수도 지금 5점을 공격을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 대회 장타율은 4.6%인데요. 첫 장타가 나왔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은 한지은 선수가 했는데 바로 이어서 김가영 선수도 따라붙고 그리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 내공이 먼저 나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려다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함을 감지하고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예. 김가영 선수의 타임아웃. 자, 일단 얇게 내공이 먼저 지나가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두께에는 또 자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 갑니다. 키스에 막힙니다. 아, 조금은 짧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예. 넣어치기로 선택을 바꿨네요. 뱅크샷은 막혔습니다. 네, 1족과 좀 두꺼워서 내공과 좀 교차하는 지점을 만들었고요. 이 키스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타임아웃을 부르고 고민 한 끝에 선택을 했습니다만 역시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진 선수도 하얀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를 생각보다는 좀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얇은 두께로 교차시켜놓고 옵니다. 네. 깨끗하게 성공하는 한진 선수입니다. 과자리의 꽃 한 송이 아, 꼭 한 송이어야만 되는군요. 한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 문구를 보니까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는 아, 연륜이 느껴집니다. 네. 자,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를 잔 이후에 회전력을 잘 살려줬네요. 자, 김강 선수도 괜찮은 매치를 받았습니다. 옆돌리기 직접 혹은 길게 칠 수 있는데 자, 직접 치는 게 포지션상 좋아요. 김가영 선수 옆돌리기. 한지은 선수는 짧았는데요. 김가영 선수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무난한 옆돌리기입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아, 득점. 네. 김강 선수가 득점뿐만이 아니라 1적구를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노란 공을 지금 화면 왼쪽 상단 쪽에다가 잘 갖다 놨어요. 예. 당구 여제, 뭐 당구도 하나, 하나카드의 김가영. 김가영 선수가 통산 194경기를 치르면서 157승, 승률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옆돌리기 갑니다. 부드럽게. 네, 퍼쿠션으로 길게 갔어요. 정확합니다. 아, 뭐, 터졌다 하면 연속 득점이고 그리고 장타로 갈 수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9대6. 아,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이네요. 두 선수 다. 참 김가영 선수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네. 만약에 흔들려도 빠르게 그 흔들림을 김가영 선수가 잘 잡아내거든요. 네. 자, 빗겨치기로 오, 끌어서 갔어요. 야, 역시 김가영이군요. 다 보여주네요. 김가영 선수가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양합니다. 아, 끌어치기가 능한 선수인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이 공을 또 끌어서 옆돌리기를 보여줍니다. 정확하네요. 네. 1점 남아있습니다. 1세트.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 이게 코너를 돌지 못하고 탁구션을 먼저 맞았습니다. 10점에서 자 세트 포인트에서 멈춰서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김병호 선수 하나카드의 캡틴 리더죠. 점수는 10대 6. 네, 지금도 깊숙하게 들어가야 득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깊숙히 넣어보려 했는데 게임이 살짝 들어간 걸로 보이네요. 네, 뒤돌리기 직접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네, 내공이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을 잘했고요. 네. 짧게 기록하면서 한지은 선수가 한 점 추가했습니다. 네,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이동할 때 공이 약간 휘어 들어오면서 각도 형성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예. 지금 뭐 3이닝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득점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 자, 지금 퍼쿠션으로 직접 노렸고요. 한 번 더 맞고 깨끗하게. 자, 지금 점수로 2점 뒤지고 있지만 한지은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지은 선수가 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퍼쿠션으로 정확히 설계를 했어요. 한지은 선수 정말 잘 치네요. 네.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네, 정말 떨릴 예. 것 같은데. 자, 저는 한진 선수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젊은 나이에 정말 강심장입니다. 석점 남아 있습니다. 네, 두건 두께로 뒤돌리기 스핀볼. 자, 잘 밀어놨어요. 스핀볼로 갑니다. 더 받았어. 들어가네요. 9점까지 따라왔습니다. 김강현 선수에게 그 월드 챔피언십에 패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네.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좀 오래된 선수 생활을 한 듯한 그런 저는, 멘트가 나오네요. 저는 한준 선수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그 조언을 해주는 게 네. 야, 이 선수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이번 공격은 한지은 선수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일단 옆돌리기 형식으로 좀 세워서 치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란 공 왼쪽으로 장단단 네. 혹은 오른쪽으로 넣어치기를 한 방에 가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얇은 두께로 걸려야 돼요. 끝내기 넣어치기 자! 자! 가! 가느냐? 와! 우와! 이 모습이 한지은 선수군요. 아, 끝내기 1세트 끝내기 역전 100점. 제가 LPBA 결승전을 들어온 게 아니라 PBA 결승전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한지은 선수가 이 선택을 이 길을 봤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합니다. 아, 틈이 좁아서 좀 쉽지 않았는데. 자, 승부수를 정말로 잘 띄웠어요. 야, 한지은 선수가 지금 상대는 1점 남아있고 추격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승부수를 세트 승부수를 바로 백크샷으로 선택을 했군요. 네, 노란공 앞돌리기 대회전이죠. 두께를 조금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얇으면 노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두께를 많이 사용했죠. 앞돌리기 갑니다. 코너 쪽으로 잘 가고 있네요. 득점. 이런 키스 처리는 정말 김강현 예. 선수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서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많을 줄 몰랐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입석으로 관람하시는 거 처음 예. 봅니다. 입석은 기차 아닌가요? 예. 요새 기차 입삭도 없어졌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서서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를 선택을 하네요.
네, 직접 끌어서 확률 있게끔 5샷 돌아와서 성공. 역시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지션보단 최대한 확률을 높여서 1점 1점에 신경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뒤돌리기 갑니다. 정확합니다. 한지훈 선수는 반면에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지금 김강 선수 3쿠션으로 치는 반면에 한지훈 선수 4쿠션을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일단 지금 1세트를 땄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좀 아직까진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7전 4선 승제로 열리는 결승전 1세트 승리한 한지훈 선수입니다. 투뱅크 혹은 원뱅크인데 자 투뱅크인데 얇아요. 빗나갑니다. 네, 오히려 이게 얇게 치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 예. 자 뱅크샷 좋았었던 선택이었습니다만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저렇게 틈이 좁은데 자, 저 틈을 뚫고 나갔습니다. 예. 네. 일단 틈만 보이면 뱅크샷 그리고 지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네. 날카로운 뱅크샷이었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한지은 김강현 선수를 뒤돌리기 갑니다. 네, 뒤쪽으로 갑니다. 길게 돌아서 5 쿠션으로 맞춰갑니다.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이 좋은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파란 공 왼쪽 오른쪽 옆돌리기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옆돌리기는 키스를 한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쪽으로 갑니다. 노란 공으로 시도했네요. 네, 노란 공을 맞히면서 파란 공 쪽으로 갑니다. 아 이거를 정확합니다. 이게 또 잘 맞춰냅니다. 김가영 우승 해영. 네. 이 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세요. 아 정말 정성스럽게 응원 문구를 또 만드셨네요. 근데요 오늘은 네. 그동안에는 뭐 관중이 별로 없었을 때는 네. 딱 저런 걸 준비하고 오시면 잡아줬는데 그렇죠.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은 경쟁률이 심합니다. 예, 네. 이거 당첨돼야 됩니다. 네. 뒤돌리기 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확합니다. 각자 이제 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네. 캡틴들이 있잖아요. 하나카드는 김병호 선수 있고 SY바자르는 황득희 선수 황득희 있죠. 선수 또 뭐 산체스 선수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워낙 또 잘해주고 있고 참 이 팀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그럴게요. 자 파란 공 원뱅크 넣어치기가 보이긴 하는데 자 기울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좀 강하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자 분리를 시켜냅니다. 네. 뱅크샷 성공. 8대4로 점수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원뱅크. 아, 지금 모양은 괜찮은데 내공 네. 기울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자 이거를 쿠션 이후에 분리를 시켜줍니다. 와. 까다롭지만 쉽게 해내는 네.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옆돌리기. 괜찮죠? 정확합니다. 5득점 보태면서 9대2.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 잘 해놓고요. 역시 안정감 있게 처리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파란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 공 오른 왼쪽 뒤돌 옆 뒤돌리기도 있는데 자,
파란 공 왼쪽 옆 앞돌리기 훨씬 더 편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앞돌리기 짧게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김가영 선수가 먼저 10점에 올라섭니다. 아, 득점력 정말 대단합니다. 예. 세포 김가영 오늘 최고 하이런 6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10대 2. 한진 선수의 공격이 주춤할 때 김가영 선수는 더 달려나가면서 세트포인트 2세트 1점 남아있습니다. 자 노란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회전장을 조절을 해서 마무리. 아 야, 이게 투샷으로 네. 맞고 말해요. 파란공 쪽으로 너무 접근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10점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김가영 네, 선수입니다. 회전력을 살짝 억제를 시켜서 지금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길게 나오면서 예. 네, 투 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뒤돌리기. 뒤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직접 성공하는 한지은. 황득희 선수와 그리고 산체스. 다니엘 산체스를 한지은 선수가 데니라고 부르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저렇게 이름을 좀 애칭처럼 부르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혁이. 류인가요? 아, 좀 닭살이 돋습니다. 네. 자, 한 점 추가하면서 자, 바쁘게 또 가야죠. 네, 파란 공 오른쪽으로 더블 쿠션 가능하거든요. 직접 네. 스피드는 좀 살살 쳐줘야 될 걸로 보이고요. 타임아웃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한지은 선수의 이번 5이닝 공격입니다. 아 지금 선택을 바꿨습니다. 하얀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길게 혹은 짧게인데 회전이 많다는 건 짧게 간다는 소리예요. 자, 회전을 좀 많이 살려놨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돌려냅니다. 동시에 맞고 나옵니다. 기가 막힌 선택. 역시 한지은 선수군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아, 저 회전에 저 스피드에 저 두께 뭐 끝난 거죠. 이 공에서는 예. 뭐 얼음공주 화이팅.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한지은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되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너무 꺾였네요. 2점 추가. 10대 4. 1점 남아있는 김가영 선수. 한지은 선수가 2세트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옆돌리기가 쉽지만 않지만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엘저크 두께를 조금 사용한 이후에 마무리는 옆돌리기. 돌아 나와서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마무리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 11대 4로 2세트 승리합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군요. 네. 아, 네, 이쪽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한 이후에 좀 사이로 한지은 선수의 무실 세트는 끝이 났네요. 그러네요. 네. 네. 2세트 승리하면서 김가영 선수가 1대1 타이를 맞춰놨습니다. 오늘 뭐 이 두 선수들 가운데 물론 뭐 실력도 좋습니다만 이 뱅크샷을 누가 또 얼만큼 많이 적중시키느냐 이것도 네.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옆돌리기로 길게 가네요. 자, 두꺼운 두께로 일적구를 지금 내려가지 못하게 해놓고 네.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정말 지금 공도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일적골 네. 두껍게 사용하면서 내공이 밀림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돌리 끌어서 대전을 한번 가는 것 같고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여기서 키스 처리 해줘야 됩니다. 내공이 먼저 네. 지나가면서 득점. 두꺼운 두께로 끌어주면서 키스철이 여기서 타이밍 잘 만들어줬고요. 네, 여기서죠. 자, 여기서도 키스철이를 잘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습니다. 자, 파란 공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노란 공을 선택해도 되는데 자, 일단 먼 거리에 있는 노란 공을 선택을 했어요. 부드럽게 뒤돌리기로 갑니다. 정확합니다. 잘 풀어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아, 저 같았으면 파란 공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걸 선택을 했을 건데 김가영 선수 확실히 두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먼 거리 있는 공을 편하게 선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 대회전 당점을 좀 낮춰서 타격을 좀 줬는데요. 여기서 좀 짧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좀. 자, 막히나요? 자, 막히진 않았어요. 뚫고 갑니다. 영차, 영차 힘있게 가봅니다. 성공. 자, 하나 둘, 하나 둘이네요. 네. 한쯤에 힘이 느껴지는 샷이었습니다. 네. 어렵게 만들어낸 득점이군요. 한국 왼쪽으로 옆돌 아, 뒤돌리기 짧게 가능하고 회전력을 생각보다 많이 살려줘야 됩니다. 오, 너무 강하게 아, 나왔는데요. 너무 가네요. 한준 선수의 공격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대 2 한점 추가. 한준 선수 1세트 경기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력이 많이 나왔는데 네. 2세트에 잠잠해졌고 지금 3세트도 아직 단발 공격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돌리기로 가죠. 자, 긴 쪽을 선택했어요. 돌아와서 성공했습니다. 김가영이 옆돌리기 성공. 일단 파란 공을 반대쪽 코너로 잘 보내놨고요. 일단 안정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춰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4대 3. 앞돌리기 공격으로 갑니다. 자, 지금 깔끔합니다. 들어갑니다. 한 점 추가. 네, 일단은 멀리 있어도 두께 공략은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세 유지도 굉장히 오래까지 잘 되고 있고요. 깨끗하게 맞춰내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3뱅크예요. 코너 쪽 갑니다. 뱅크샷. 아, 안 맞습니다. 네. 아, 이 파란 공을 걸쳐서 이제 맞아서 꺾일 줄 알았습니다만. 네, 지금도 파란 공이 네. 조금 앞쪽에 있죠. 저 부분 때문에 김강호 선수가 예. 살살 쳐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 강하게 쳤을 때 파란 공이 맞아도 노란 공이 안 맞을 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만 빠져나갑니다. 역시 집중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를 길게 한번 옆돌리기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1점씩 득점하고 있는 3세트의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한지은 선수가 옆돌리기 길게를 굉장히 잘 치네요.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끌어서 각도 형성 잘했고요. 예.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정말 칠만한 배치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돌리기로 가겠습니다. 파이브 쿠션 들어갑니다. 5대5 동점을 만들고 있는 한지은. 한지은 선수 침착하게 하나하나 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를 선택을 하고요. 파란색 오른쪽입니다. 네. 자, 얇게 지금도 처리합니다. 괜찮아요. 돌아와서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얇은 두께로 회전력을 잘 살려놨고요. 길게 돌아와서 성공하는 한지은. 네, 노란 공 뒤돌리기를 대전을 시도합니다. 자, 일단 강하게 쳐서 짧게 만들어놨고요. 네, 갑니다.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김강현 선수 대회전. 김강현 선수가 굉장히 스킬이 많이 생겼네요. 실력이 지금도 좋은데, 네, 대회 나올 때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강하게 치면서 수구를 좀 짧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좀 사용을 했고요. 뒤돌리기 갑니다. 역시 파란 공 쿠션에 붙어있는데요. 이번 정확하게 맞춰내는 한지은. 한지은 선수는 어떤 면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한지은 선수는 뭐 일단 워낙 침착했지만 일단은 뭐 PBA 뱅크샷 부분에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네. 세워서 갑니다. 회전력이 살짝 있어 보이네요. 1점 네. 1점씩 서로 주고받으면서 3세트 가고 있는데요. 7대6 한 점 차. 한지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손 바꿔서 뱅크샷을 시도하겠습니다. 뱅크샷 아~ 성공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김가영 왼손 뱅크샷 적중. 아, 양손을 정말 잘 쓰네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8대7로 역전에 성공한 김가영 선수 12이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1세트와 2세트와는 다르게 좀 길게 가고 있는 3세트. 아, 정말 얇은 두께를 칠 수 있다면 정말 옆돌리기 괜찮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담감을 가지고 노란 공의 측면을 공격했군요. 네.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지금 자세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숙여졌거든요. 자, 이 두께 설마 김강 선수가 어려운 두께는 아니었는데 뭔가 좀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보는 관중들도 너무나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뱅크샷 투 뱅크인가요? 네. 타임아웃. 자, 투 뱅크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들어온 입사 각도 자체가 파란 공을 맞아도 쉽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좀 선택을 할까요? 한준 선수의 뱅크샷
뱅크샷 갑니다. 그렇죠. 옆으로 가네요. 파란공이 맞더라도 들어온 입사각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잘 쳤습니다. 네. 좋은 시도였고 아 가능성을 만들어낸 한지훈 선수였습니다. 황득희 선수나 뭐 산체스 선수는 지금 한지훈 선수가 뭘 하든지 네. 다 기분이 좋습니다.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자, 일단 일저코 키스는 정말 잘 지켰고요. 네. 한 점 더 달아납니다. 9대 7. 3세트 11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가영. 자, 일저코를 정말 잘 빼냈어요. 자, 얇은 두께로 네, 파란 공 오른쪽으로 잘 빼냈고요. 네. 자, 넣어치기로 갑니다. 자, 들어가면 끝납니다. 됐어요.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백샷 끝내기 3세트입니다. 1세트에 한지훈 선수가 세트를 끝내는 뱅크샷이 나왔는데 3세트에는 김가영 선수가 3세트를 정리하는 멋진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네, 걸어치기 뱅크샷. 분리를 정말 잘 시켜줬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 수 있었던 매치인데 자 분리 정말 잘했어요. 네, 어려웠던 3세트인데 두 선수들 다 힘들었었고요. 그러나 김가영 선수가 해결을 해내면서 11대 7 3세트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2대 1로 역전에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성공. 김가영 선수의 경기 보게 되면 물론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는 경기도 많았습니다만 네. 역전승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죠. 예. 네. 오늘도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2, 3세트를 가져가면서 현재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김가영. 네, 지금도 뒤돌리기를 선택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뒤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강구 여제 김가영. 그 칭호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넣어치기를 강력하게 한번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넣어치기 뱅크샷. 자, 한번 밀렸기 때문에 회전이 살아있을 거예요. 와, 들어갔어요. 맞고 지나가는 뱅크샷 김가영. 풀어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4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파란 공 분리된 이후에 한번 내공이 쭉 밀고 나가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살아있었고요. 맞춰내는 김가영 선수. 네, 걸어치기로 선택을 해요. 자, 짧게 걸렸는데요. 방향 좋습니다. 걸어치기 성공합니다. 뱅크샷을 터뜨리는 한지훈. 한지훈 선수 오래간만에 뱅크샷 터졌네요. 네. 지금 한지훈 선수 직접 혹은 뒤쪽으로 지금 시도를 했나 봐요. 인사를 살짝 한 걸로 보이네요. 짧게 들어갑니다. 왼손 앞돌리기로 합니다. 짧게. 자, 이것도 갑니다. 성공.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지훈 추격합니다. 아, 지금 왼손으로 정말 잘 끌어줬고요, 얇게.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뱅크샷 비슷하게 왔어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칠 수 있고요. 뱅크샷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고 네, 3뱅크도 길게 칠 수 있습니다. 자, 2뱅크인가요?
아, 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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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와, 아, 이런 백그샷 처음 봤습니다. 저도 지금 당구를 30년 쳤는데 아, 한지윤 선수 지금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30년 쳤는데 처음 봅니다. 어이구, 대단한 샷이 나왔습니다. 한지윤 선수가 뭔가 풀린 모양이군요. 6대6 동점. 그리고 다음 공 배치도 괜찮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키스가 들어오기 전에 아, 네. 내공이 자. 뒤돌리기 성공.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6점째. 어려울 때 뭔가 빛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6점을 보태면서 역전에 성공한 한지은 선수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군요. 내공의 진로가 길어졌습니다. 자, 스트로크가 좀 돌아왔어요. 네. 좋아졌습니다. 네. 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또 한지은 선수의 스트로크도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파란 공을 두껍게 지금 시도하면서 반대쪽 코너에 잘 갖다 놨고요.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자, 아까와는 좀 다르게 스트로크 좀 살아났기 때문에 앞돌리기 길게 길게 갔네요. 길게 성공합니다. 아, 이 부분은 폰을 가지고 네. 독특하게 응원하시네요. 앞돌리기 길게 이것도 들어가면서 이번 4세트는 한지은 선수의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도 괜찮은 배치가 나왔고요. 자, 길게 내공이 먼저 뻗 나가야 됩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네. 10점에 올라서는 한지은. 4세트 이제 1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2대2 다시 타이를 맞추면서 나란히 갈 수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다음 공 배치도 옆돌리기가 괜찮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옆돌리기 마무리 꺾어놨습니다. 자, 괜찮아요. 마무리 됐습니다. 한지은 4세트 승리하면서 세트스가 2대1을 만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한지은입니다. 아까 그 럭키샷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됐거든요. 예. 자,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건 한가위 샷이었어요. 선물인가요? 한가위의 네. 한지은. 네. 네. 멋진 4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지은 선수가 11대6으로 승리하면서 2대2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세트 그리고 3세트는 놓쳤네요. 1세트 성공, 3세트는 실패했습니다. 직접 갑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성공. 두 번 실패할 김가영 선수가 아니죠. 네. 초구 성공한 김가영 선수. 3세트 너무 강해서 빠졌기 때문에 힘만 좀 빼놓은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했고요. 예. 팽팽하게 가고 있는 결승전 5세트. 뒤돌리기를 좀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제거한 이후에 진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얇은 두께를 제거했네요. 뭐 이런 방식은 선수들마다 다른 뭐 다 성향 차이기 때문에 일단 얇게 치면서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하는 김가영 연속 득점 가고 있습니다. 9번 옆돌리기 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많은 관중이 오셨고요. 자, 지금도 뒤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직접 시도하는 겁니다. 네, 잘 뽑아냈어요. 뒤돌리기 놓치지 네. 않습니다. 성공. 결승전 무대에서는 이 한 4세트, 5세트 여기가 선수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또 힘들고 힘들죠. 마의 구간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두 선수는 2대2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 정말 중요해요. 네, 더블 쿠션으로 직접 꺾어놨습니다. 더블 쿠션 네. 들어갔습니다. 측에서 뽑아냈습니다. 한지은 참 모든 게 다 좋았다 라는 표현이 딱 좋겠네요. 한지은 선수가 김가영 선수를 표현할 때 원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고다. 단 한 사람. 네. 인정을 했죠. 뒤돌리기 득점. 근데 저는 한지은 선수의 어떤 그 마인드가 참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든 게 아,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졌을 것이다.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 뭐 운이 없었다. 네. 아니면 뭐 그날 경기 안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지은 선수는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백크샷. 자, 중요한 갑니다. 백크샷이에요. 백크샷 성공. 역전에 성공하는 한지은 5대4로 앞서갑니다. 뭔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하게 파란 공을 먼저 타격하면서 성공. 이 좁은 각 옆돌리기가 득점이 된다면 아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옆돌리기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장타가 터지는 한지은 5득점. 다시 얼음공주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득점이 나오면 또 집중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냉정함을 찾아가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자, 두께 회전 스트로크이 조합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놓치는 뭐 실패라 하고 치는 방법을 또 터득을 하게 되겠죠. 네, 노란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를 시도하고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자, 이 5세트도 협박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일자구를 두꺼운 두께로 밀어놓은 이후에 내공이 진입하는 방식으로 자 일단 칠만한 또 옆돌리기가 나왔고요. 옆돌리기 방향 찾아갑니다. 네. 성공. 아까 전 세트에서는 좀 얇게 키스를 빼면서 길게 뺐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두꺼운 쪽으로 키스를 빼면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침착하게 맞춰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 옆돌리기. 자 더블 쿠션 빗나갑니다. 아 생각보다 좀 밀림이 예. 또 강해졌네요. 아깝게 놓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확실히 좀 자세가 좋지 못하면 자, 스트로크가 약간 좀 무뎌져요. 자, 좀 멀리 잡았거든요. 그렇군요.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팽팽하게 가고 있는 5세트. 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파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길게 세워서 아, 정말 이동해야 될 거리가 멀어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성공합니다.
정말 상상적이네요. 네, 앞돌리기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거든요. 장지은의 예. 앞돌리기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자, 이 공을 또 해결을 해냅니다.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옆돌리기 갑니다. 네, 지금 공도 괜찮고요. 막하네요. 팀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한지은 선수 계속해서 득점, 좋은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배치도 괜찮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네. 뒤돌리기예요. 9점 올라갑니다. 한지은 선수가 폭발하고 있네요. 석점 추가하면서 9점, 2점 남아 있습니다. 5세트 팽팽하다가 한지은 선수가 먼저 치고 갑니다. 자, 옆돌리기 대전을 좀 얇은 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음 공 배치까지 예.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옆돌리기 대패전. 자, 일단 하얀 공은 잘 갖다 놨고요. 대패전 짧게 방향이 좋아 보이네요. 들어갑니다. 세트포인트 1점 남아있는 5세트입니다. 세트포인트 한지은. 10대 6 넉 점 추가하면서 5세트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한지은. 네, 뒤돌리기입니다. 뒤돌리기 마무리 됐어요. 정확하게 마무리. 5득점으로 11대 6 한지은 승리. 세트 스코어 3대 1로 앞서가는 한지은. 한지은이 세트 스코어 5세트는 한지은의 무대입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5세트를 가져가는 한지은. 야, 산체스의 얼굴 표정에서도 나왔듯이 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쉬운 공도 좀 어려울 수 그럼요. 있는데 네. 한지은이 해내고 있습니다. 3대 1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6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 한지은 선수는 길게 뒤쪽으로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자, 지금도 일적구 두께 괜찮아요. 초구 갑니다. 맞췄어요. 가장 베스트로 맞췄습니다. 예.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군요. 자, 이 배치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네요. 네.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자, 일적구 두께가 정말 깔끔합니다. 뒤돌리기 키스피하면서 코너 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네. 처음으로 초구 이후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기세가 좋고요. 흐름도 괜찮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일적구 먼저 밀어놓은 이후에 내공이 진입하는 방식으로 득점에 성공을 시켰고요. 출발 좋습니다. 이 득점 김강현 선수는 아직까지 세트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네, 괜찮고요. 득점. 김강현 선수의 아버지가 직접 와서 네.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머니도 늘 항상 오시는데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군요. 네. 조카는요? 조카는 안 왔네요. 예, 네. 그 꼬마아이. 네. 아, 자세가 좋지 못합니다. 키스 처리해야 돼요. 네, 뒤돌리기입니다. 아, 돌려냈어요. 정말 좋고요. 정확합니다. 자, 이런 자세에 굉장히 익숙한 김가영 선수거든요. 예. 자, 포켓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브릿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드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한쪽으로 옆돌리기예요. 부드럽게 옆돌리기 갑니다. 자, 괜찮아 보이네요. 성공하면서 네. 역전 3대2로 갑니다. 단숨에 추격하면서 3대2. 네, 김강 선수 옆돌리기 괜찮은 배치가 왔고요. 자, 일단 좀 짧게 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네, 짧은 코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천천히 접근에 들어갑니다. 네, 힘을 빼놨기 때문에 득점은 될 걸로 보여요. 한 점 한 점 발언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 괜찮습니다. 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짧은 코스로 선택한 이후에 자, 틈이 살짝 벌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넣어치기를 칠 수 있겠죠. 아, 넣어치기를 시도를 안 합니다. 옆돌리기로 가네요. 부드럽게 돌려놨습니다. 오른쪽 옆돌리기. 백두샷을 선택하지 않고 차분하게 옆돌리기로 1득점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옆돌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원백은도 괜찮았는데 확실히 두께에 자신이 있네요. 이번 공을 성공해줘야 되는데 옆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득점이 될 수 있어요. 깨끗합니다. 네. 스치듯이. 네. 스쳐 지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스치듯이 안 맞고 가야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피해줘야 됩니다. 야, 잘 쳤네요. 이 점에 묶여 있었던 한지은 선수였습니다만 이제 좋은 공격으로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공 배치도 괜찮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자, 하얀 공 컨트롤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드럽게 옆돌리기. 자, 일단 하얀 공은 깔끔하게 내려놨고요. 성공.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득점뿐만 아니라 다음 공 배치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 저 특유의 저 웃음이 나오는 김가연 선수입니다. 김가연 선수가 이렇게 코너에 좀 몰리기 시작할 때 네. 저런 웃음을 많이 보여줘요. 자,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 샷. 오, 자, 좋은데요? 괜찮아요. 걸렸습니다. 여섯 개째 백두샷. 뭔가 흐름이 또 오기 시작하네요. 자, 일단 자신 있게 선택을 했고요. 6대6 동점을 만드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자, 지금 다음 공 배치도 뒤돌리기 괜찮은 배치가 나왔어요.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키스 제거는 해냈고요. 옵니다. 코너 돌아서 성공! 역전에 성공하는 한지은. 자,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막혀 있었던 한지은 선수였습니다만. 네, 뭔가 혈이 뚫린 예. 느낌이 있어요. 물꼬가 트면서 우승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로피가 약간 한지은 선수 쪽으로 움직여 있습니다. 자, 회전을 왼쪽으로 줬다는 건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를 한번 길게 한번 뽑아보겠다는 거예요. 뒤돌리기 키스 피하면서 돌진합니다만 빠져나갑니다. 5점에서 멈춰섭니다. 7대6. 역전에 성공한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네 컨트롤 했으면 아마 득점도 되고 예. 키스 제거도 더 깔끔하게 됐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가영 선수에게도 배치가 좋은 배치가 왔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오! 득점! 7대 7. 네, 짧은 코스로 선택을 잘했고요. 파란 공도 반대쪽 코너로 잘 갖다 놨습니다. 동점. 김가영 선수는 이번 세트를 승리해야만 마지막 7세트로 갈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옆돌리기 직접도 가능하고요. 짧게도 가능합니다. 자, 저 같으면 직접 시도할 것 같아요. 옆돌리기로 직접 네. 가네요. 역전입니다. 8대 7 한 점 앞서갑니다. 지금 김가영 선수가 좋은 흐름이면 짧게도 가능한데 예. 지금 이런 좀 예민한 두께 쉽지 않거든요. 두께를 사용하면서 길게 가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편하죠. 네, 옆돌리기 대전. 옆돌리기 갑니다. 자, 일단 키스를 피했고요. 짧아지면서 다가갑니다. 역회전이 안 풀렸어요. 성공했습니다. 9대 7. 지금도 여기서 키스 처리 잘해줬고요. 네. 어느 정도 스피드를 살려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까지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5 쿠션이 심리적으로 편할 겁니다. 이 공은. 그렇죠. 살짝 돌려놨습니다. 옆돌리기.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빠져나갑니다. 이게 또 길게 빠져나갑니다. 예. 2점 추가 9대 7. 아, 이거 뭐 뒤쪽으로 좀 빠지기 네. 쉽다 쉽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전달이 너무 잘 됐네요. 지금 직접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스핀볼. 자, 지금 가네요. 괜찮아요. 야, 9대 8 따라갑니다. 네. 네, 대전이 좋아 보이지만 키스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예. 한지현 선수가 직접 처리를 해 냈습니다. 자, 우승으로 가야 되는 김가영 선수인데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아, 한지은 선수도 원뱅크 넣어치기 갑니다. 자,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 같은 뱅크샷. 챔피언십에 들어갑니다. 과연 1점 남겨둔 한지은 선수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챔피언십 포인트. 트로피. 우승 트로피가 한지은 선수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얀색 공 비껴치기를 길게 선택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선택은 끝났습니다. 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마무리. 어, 조금 얇은데요. 야, 마무리가 안 됩니다. 김가영. 자, 10점에서 멈추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아, 설계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자, 일단 1접근의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넘어가버리는 비껴치기였습니다. 황득희 주장도 목이 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옆돌리게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김가영 옆돌리기 갑니다. 옆돌리기로 동점. 자, 10대 10 공 배치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10대 10. 아, 김가영 선수도 정말 강심장입니다.
김가연 선수는 8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번의 풀세트 경기가 있습니다. 10대 10. 네, 일단 노란 공을 키스 처리만 한 이후에 득점 1점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자, 키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6세트 마지막 1점. 뒤돌리기로 날아갑니다. 자, 키스는 제거를 했고요. 뒤돌리기 마무리! 됐어요! 자, 본인은 이제 14번째 결승전, 3번째 풀세트로 갑니다.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승부는 이제 7세트로 넘어가야 되는 한지은 선수고요. 아, 김강현 선수 집중력 정말 좋네요. 7세트로 끌고 가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김가영 선수가 역시 최고다, 원탑이다 라고 표현을 한지은 선수인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접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김가영 선수. 세트스가 3대3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7세트로 넘어갑니다. 자, 한진 선수가 뱅크샷으로 출발을 하고 싶나 봐요. 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7개째 뱅크샷 성공입니다. 7세트는 11점이 아닌 9점 경기입니다. 네, 여기서 출발을 2점으로 시작하는 한진. 자,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9점이라고 하니까 자, 2점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투뱅크로 가나요? 자, 투뱅크샷 정중! 김가연 선수도 6개째 뱅크샷 성공하면서 동점. 자, 여기서 한 번 더 모이는 것 같고요. 아, 쉽지 않네요. 당점을 올려서 여기서 분리를 시킨 이후에 내공이 끌리죠. 투뱅크샷? 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7세트는 오히려 좀 뭐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 뱅크샷이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들이 7세트의 첫 득점이 다 뱅크샷으로 나왔군요. 자, 플러스 형식으로 짧게 이번에도 뱅크샷! 아, 빗나갔습니다. 네, 파고 들어가지 못한 뱅크샷이었습니다. 2대2. 아, 출발 위치가 굉장히 좀 뒤쪽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짧게 빠져나갑니다. 기다렸습니다만 짧았습니다. 뒤돌리기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키스를 두꺼운 두께로 빼면서 시도를 했고요. 자, 지금 득점 이후에 다음 공 배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하얀 공 왼쪽으로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직접 선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옆돌리기. 자, 회전력을 잘 살려줬네요.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두께도 두께지만 회전력을 정말 잘 살려줬어요. 네. 자, 저 얇은 두께에서 회전력을 전달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사실 한지은 선수가 32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크게 기대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뒤돌리기인데요. 네. 자, 지금 퍼쿠션으로 길게 갔어요. 맞춰냈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퍼쿠션보다 파임쿠션이 심리적으로 예. 편한 상황인데 두께도 굉장히 좋았고요. 퍼쿠션 처리 깔끔했습니다. 네, 지금도 빗겨치기를 퍼쿠션으로. 빗겨치기. 와, 예리합니다. 지금도 들어갈 길목이 크지 않거든요. 예. 회전력을 정말 잘 살려줬어요. 자, 지금 임팩트하는 모습을 보면 회전을 살려주죠. 정확하게 맞춰내는 한지은 선수였습니다.
2점, 2점, 2점 그러면서 6점을 만들고 있는 한지은 7세트. 네, 지금 파란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스핀볼.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한 이후에 내공이 들어가는. 자, 일단은 잘 끌어놨어요. 스핀볼로 탄력 받아서 꽂혔습니다. 석점. 이제 남아있는 점수는 2점. 7대 3. 한지은의 옆돌리기. 옆돌리기 길게. 자, 너무 꽂히면 안 되고요. 빗나갔습니다. 야,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입니까? 예. 이 옆돌리기 속상합니다. 자, 팬분들 목이 쉬어갈 정도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옆돌리기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 긴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 목소리까지 쉬었어요 지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얇게 두께 처리는 좋았습니다. 자, 두께가 정말 들어갑니다. 김가영스럽게 맞춰지네요. 날카롭습니다. 네. 7대 4 추격하는 김가영. 두께가 예술이네요. 네, 정말 긴가영스러운 두께였습니다 지금. 코너에 이 노란 공이 콕 박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돌리기 대회전도 괜찮고요. 보냈습니다. 자, 일단 파란 공 키스는 없기 때문에 득점은 될 걸로 보이고요. 코너로 꽂힙니다. 성공. 좁혀가는 김가영 7대 5. 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앞돌리기를 길게 한번 선택을 하고요. 앞돌리기 샷. 자, 좋습니다. 괜찮네요.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아, 정말 제 목이 다 쉬었습니다. 엄청난 접전이군요. 자, 이런 공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강 선수이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해결을 해냈고요. 네. 이제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점 차이도 이제 1점 차가 됐고요. 한지은 선수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이 아마 모든 팬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비껴치기 길게 한번 퍼쿠션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회전력이 얼만큼 받아줄지 좁혀갑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오네요. 7대7 동점. 자, 이게 2점씩 남았어요. 숨 막힙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잘 끌어놨고요. 자, 스핀볼 형식으로. 네, 깔끔하게 성공된. 예. 이후에 다음 공 배치 뒤돌리기. 7대7 마지막 7세트 우승 트로피. 네. 어느 쪽으로 가느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 파란 공이 반대쪽 코너로 갈 것 같거든요. 자, 오, 짧아요. 많이 벗어납니다. 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공 실수 안 할 선수들인데. 네. 7대7 동점까지는 만들었습니다만 앞서가지 못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뭔가 좀 분리가 될 때부터 좀 강했거든요. 어깨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네요. 예. 두 선수들 모두 2점씩. 그 2점에 따라서 우승자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앞돌리기를 비껴치기인가요? 앞돌리기 키스가 있거든요 지금. 자, 키스에 막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자, 한지은 선수가 좀 어려울 때고 그 2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선 쉬운 공은 없겠지만 김가영 선수가 칠 수 있는. 예. 네, 2점 칠 수 있는 배치가 왔어요. 왔어요. 네. 자, 노란 공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받았습니다. 일단 옆돌리기로 한 점 추가.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가영 선수가 컨트롤을 못했어요. 예. 자, 1점 남아 있습니다. 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김가영 아홉 번째 LPBA 우승에 단 1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배치 쉽지 않아요. 한지윤 선수 조마조마합니다. 역시 김가영도 마찬가지. 마지막 1점. 자, 일단 뒤돌리기 대회전 키스 제거해야 됩니다. 챔피언십 포인트 1점 챔피언 마무리. 자, 세워치기로 세웠어. 왔고요. 자, 여기서 두근 갑니다. 아! 김가영 우승 아홉 번째 천상 철학 가영 독전입니다. 아, 지금 제 판에 소름이. 자, 마지막 세레머니가 정말 무엇과 얘기하는 세레머니 같았거든요. 예. LPBA 9회 우승 4대3 역전승을 거두는 김가영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김가영 선수보다 더 많이 우승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9회 우승에 업적 급작하면 세우게 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이게 김가영 선수예요. 마지막 세트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기는 선수가 챔피언입니다. 네. 어떻게 사든지 과정은 쉽든 어렵든 늘 정상에 올랐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방법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구나 김가영 선수를 따라하고 싶고 김가영 선수처럼 되고 싶어하고 김가영 선수를 이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김가영 선수는 항상 승리합니다. 결승전 14번째 그리고 우승 9번째 기록을 세우게 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3차 투어에 이어서 4차 투어에서도 연속으로 10연승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